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 그동안 잘못했던 실수했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아말렉 족속에게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훗날 이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지금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이 명령이 중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고 또 이 일을 잘 행함을 통하여서 그동안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영 버림받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했길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와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영광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 족속을 무찔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고 또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자기가 잘해서 잘 싸워서 이겼다, 승리하였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죠. 갈멜 땅에 자신이 승리한 그 승전비를 기념비를 세우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승리의 영광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린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귀한 열매가 많이 맺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일들, 열매들이 맺어질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 모습이고 권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울이 이와 같은 비극에 이르게 됐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좋은 동물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세 번이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동물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제사요, 훨씬 더 좋은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그와 같이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결과, 더 많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울이 이런 비극에 이르게 되었던 세 번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참된 회개, 참된 자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울은 스스로 지금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자들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갈 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을 밝힐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반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지혜롭지 못하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느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비록 세상에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오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겸손, 또 겸손, 순종, 또 순종함으로 나가셔서 약속의 복락을 받아들이며 나가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순종함으로 약속의 복락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후손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각 공동체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세매절 말씀 묵상과 7인석으로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축복하시고 그곳에 귀한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축복하시고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청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